그냥 약간 그러니까 막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뭐 정말 우연히 마주쳤다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가 처음에는 그냥 일 이렇게 일반인 분들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얘기를 하다가 블랙핑크 얘기했는데 막 너무 좋아하니까 되게 막 으쓱 으쓱 막 어깨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막 아, 진짜 올라왔어 진짜로 올라왔어 이렇게 돼서 얼마나 올라갈지 알겠다 그때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 나는 나도 완전 다른 얘기인데 난 내가 한번 리사랑 미국 갔을 때 우리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외국인 분이 막 에이 막 호 이러는 리사가 막 에이 막 이러면서 아는 척을 했어 아,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그래. 진짜. 근데 진짜로 나는 왜냐면은 이게 막 오! 막 오! 막 이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헤이!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진짜? 그러고 지나갔어. 그래서 내가 막 우와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길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 내가 이랬는데 나 몰라 이랬는데 되게 정말 친구의 정말 절친처럼 진짜. 이렇게 다가오면서 막 어, 하이! 아. 이렇게 그래서 어, 하이!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거 리사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 아 나도 저는 되게, 되게 좋았어요. 어, 되게 너무 캐, 우리도 그쵸, 알아본 것도 신기했는데 너무. 저 그 목격담이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그런 목격담 썼었잖아요. 아, 막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네, 진짜로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저를 어렸을 때 아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긴 하니까 우리가 맞아, 살다 보면. 어, 진짜 웃겨. 근데 심지어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 너무 웃겨. 저 처음 오는데요. 이렇게. 아마 아, 뭐 그랬을 거예요. 또 몇 개 더 할까요? 그래. 줄까? 응. 빨간색 핑크색. 아 빨간색 주세요. 그거 주세요. 어 리사, how is the whole? 엄마. L... how is the whole L family라고 누가 물어보고. The L. well, I have a new member. Family member. New family member. New 아 오늘 데려올걸. 아 그니까요. 아, 아 여기서 딱 소개했으면 완벽한데. So his name is Love. Looking for love. 진짜 이 노래는 러브게 됐어요. 진짜 love. 진짜 너무 귀엽죠. 어떤 종류인지 알려드려. His Doberman. 진짜? Yeah. Doberman. Doberman이 도베르망이야? 네. 신기하다. 저도. Doberman? Doberman. 도베르망이. 만. 도베르망. 도베르망. 도베르망인가? 도베르망인가? 한국어 모르겠다. 모르겠네. Yeah. So 지금 몇 개월? 4개월. 4개월인데 발이 막 이만해요. 발이 진짜. 진짜 커요. 발이 이만해요. 발 진짜 커요. 그리고 제가 막 아, 마음 이렇게 부르면 오긴 하는데 제가 아, 마미 하면 이렇게 와요. 아니죠, 내가 해도 오잖아요. 마미 우리 다 생각엔 그 톤을 외운 것 같아. 그 맞아, 인정해. 너한테 제일 먼저 맞아, 뛰어가는. 맞아. He's a good boy. He's a boy? He's a boy. 아, 뭔가 러브여서 뭔가. 근데 뭔가 안 어울리지 않아요? 도베르만이랑 아, 그 러브. 어울려. 그래요? 러브를 만나보니까 어울려. 아. Congrats on your new family Thank member. Thank you. 그래서 지금 헹크랑 만나게 해주려고 와, 지금 잡고 있어요. 날 잡고 있어요. 언제 시간 되시는데요? 언제 시간 돼요? 바쁘신 개인 저는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러브를 너무 보고 싶다고 팬분들. 러브 나중에 또 보여달래요. 네, 꼭 보여드릴게요. 또 저거 한 번 주실래요? 저 이거 네네네. 읽을게요. What is the most interesting thing you have learned about each other during these years? 어,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 맞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리사 아직도 카메라 울렁증 있는 거 너무 웃긴데? Have learned about each other. 알았어, 그럼 이거 한번 답해주세요. 네. 서로에게 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닮고 싶. 네. 닮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서 얘기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게요. 예. 담고 싶은 부분을. 그러면은 이쪽 멤버의 네. 담고 싶은 부분. 리사부터 시작할게요. 태영이. 태영이를 닮고 싶은 네. 부분. 어 잠깐만 너무 많아 잠깐만 닮고 싶은 거 하나만 고르자면은 우리 로제
기대한다, 기대한다. 닮고 싶다. 닮고 싶다. 어? 닮고 싶다. 닮고 싶다. 어, 째려본다, 째려본다. 닮고 싶다. 아, 근데 채영이 그 이렇게 계속 업 하이 텐션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응? 그건 너야. 그건 너야. 아니요, 근데 저는 약간 그냥 우와, 목소리만 커지지. 목소리만 커지는 거지. 로제는 되게 튕튕 이렇게 뛰어다니는 느낌. 텅텅 튀는 매력? 네. 텅텅 튀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가? 저는 되게 그냥 이렇게. 만약에 난 리사라면 연두꽃을 컨셉 바꿨어요. 저는 얌전해요? 저는 진짜 되게, 아, 되게. 아, 너 8월부터 얌전하기로 한 거야? 아, 8월 8일부터 얌전하기. 처음 들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아 그리고 아니 하나 더요. 그 밥을 진짜 잘 챙겨 먹어요. 아 그거는 진짜 닮고 싶어요. 맞아. 왜냐면 저는 약간 몰랐어. 조금 귀찮으면 안 먹고 그냥 뛰거든요. 그 끼를. 근데 끼를 아 이니 그 끼. 맞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채영이는 되게 잘 챙겨 먹어요. 맞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건 닮고 싶어요. 네, 어디서도. 네. 차에서든 대기실에서든 다 잘. 네. 밥심입니다, 여러분. 밥심. 뭐든 밥심으로 해결합니다. 한국인들. 로지는 슬슬 봤나요? 밥으로 해결하세요. 그런 마인드. 로지는 언니 뭐 어디? 저는 방금 좀 생각해봤는데 뭔가 언니는 되게 뭔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취미를 되게 잘다. 아 맞아. 너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아기자기하고 근데 취미를 하니까 뒤로 가봐. 아니 근데 취미도 뭔가 캐릭터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언니가 막 언제는 막 귀여운 브레이슬릿 같은 것도 만들고 언제는 또 막 어떤 액티비티도 하고 막 되게 막 재밌을 것 같다. 되게 멋있어. 그리고 되게 그런 걸 보면 되게 소녀소녀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막 언니는 또 막 그리고 막 드라마 막 미드 같은 것도 막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난 지금 이걸 보고 있어. 난 지금 뭘 하고 있어. 이런 게 항상 있어서 그게 되게 이게... 전 심신병이 심하거든요. 부러워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한 취미를 자주 갖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금방 질려가지고 한 가지로 오래 막 3년씩 4년씩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근데 그래도 꾸준하게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나는. 근데 그게 더 좋을 걸요. 아, 계속 새로운 거 막 네. 해보는 게 닮고 싶은 거라면 좋은 거겠죠? 닮고 네, 싶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는 나는 약간 너무 포괄적이야. 지수 언니의 성격. 어때? 언니의 성격? 나 어떤 차네요? 약간 좀 더 성격 닮고 싶다 했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는 좀 내가 봐도 좀 가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지수 언니랑 얘기를 하면 그런 게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순간을 보면 아 나는 왜 저렇게 간단하게가 아니야. 더 그냥 정확하게. 확실히 그냥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는 그런 게 되게 좋잖아요. 난 예를 들어 누가 막 나 뭐 머리를 뭐 염색을 할까 막 이래 그러면 막 같이 고민이 되는 거. 막 아 잠깐만 막 한번 어플 한번 입혀볼까 막 잠깐 가발을 써볼래 막 이런데 언니는 난 블랙 약간 맞아. 이렇게 해야 하나. 맞아. 자기의 취향이 되게 확실한 그런 게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런 그런 보는 눈이 있고 그리고 되게 솔직해요. 네. 우리가 막 이제 언니한테 막 의견을 물어볼 때는 되게 솔직하게 잘 이렇게 네. 해줘요. 네.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마지막. 저는요. 리사? 아, 리사는 뭐야? 정말 저런 거. 하이텐션. No. 리사는 아, 캄이래요. 캄. 캄한 거 담고 싶다 해줘요. 캄한 거? 언니. 리사는 뭔가 되게 모델 같은 뭐야 윙크 모델 키가 많고 댄스 댄싱 머신 롱다리 별로 없네요. 꿀머리 꿀머리 오늘 이따 해줄까? 꿀머리 아니 리사는 너무 춤도 너무 잘 추고 제가 이렇게
직관하면 너무 크게 느끼거든요. 이거를 직관? 직접 보면. 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 영상으로 볼 때보다 직접 보면 더 감동이 큰데 저는 이제 블랙핑크니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직접 보면 네, 진짜 그래서 막 와 너 정말 막 숨겨왔던 댄스가 아직 남아 있구나. 진짜 블랙핑크 그래서 콘서트 진짜, 가야 돼. 네. 리사 춤추는 거 진짜 재밌어요. 저는 네. 눈이 즐거워. 한수 알려주시죠. 네? 한순? 한순? 한번 알려주시죠. 아 춤을요? 예. 네. 지금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 열어봤어. 자, 제가 이런 거. 이것도 방금 좀 맞아. 취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어 네. 이거 자 빨리빨리 대답할게요. 네. 스피드 퀴즈예요. 시작. 5주년까지 멋지게 달려왔는데 데뷔 초에 언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뭔가요? 언니들에게? 자기 그러니까 자신에게 데뷔 초에 yeah.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초에? 오. 어렵다. 어렵다. 자 언니부터. 데뷔 초에 나에게? 응.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그게 끝이에요? 어. 아 네, 넘어갈게요. 채영이 저요? 데뷔 초. 나 데뷔 초에 채영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 뭐예요? 어때? 궁금합니다. 채영아 지금 너가 19살인가 20살이겠지? 꼭 트리트먼트를 많이 지금부터 지금 보면 어, 너무 중요한 말 아니야? 이걸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완전 좋아. 완전해요. 완전. 오케이. 아쉽다. 시간 아쉽다. 아쉽네요. 괜찮아. 아직 저도, 안 늦었어. 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훌륭해. 아 있긴 해요. 근데 진짜 어 축하해. 왜냐면 데뷔를 했으니까. 진짜 아. 엄청 오랫동안 저희가 엄청 열심히 아, 막 연습하고 막 정말 인생을 다 담아서 막 연습하고 눈물 나나요? 네. 왜요? 집에서 멀리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정말 축하한다. 스윗하네요. 미사 씨는요? 저는 그냥 제 스무 살 때 약간 저는 그때는 뭐 라이브 할 때나 이렇게 할 때는 말 약간 말 되게 적었었어요. 왜냐면 그 한국어 있다 보니까 약간 말 실수할까봐 단어도 틀릴까봐 되게 무서웠는데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긴 했는데 그래서 뭔가 더 자신감을 그냥, 가져라. 네,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어차피 지금, 틀려도 제가 지금 방금 틀렸는데도 다 이렇게 커렉트 해주고 그래 다 알아들어주니까. 지금도 약간 리사한테 말해주고 싶네요. 어. 네. 대기실에서 한국말 되게 잘했는데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실수할 네. 네. 아니요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건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한 네. 명씩 탁탁탁탁. 네. 블링크와 다시 대면하게 될 날 무엇을 하고 싶어요? 되게 느린데요? 아까 뭐 할 거야? 되게 쉽다. 뭐 나는 저는 그냥 턱 하고 싶어요. 턱. 나는 그냥 콘서트 하고 싶은데? 콘서트. 무대에서 만나고 싶은데? 전 셀카 찍고 싶어요, 같이. 오, 진짜. 셀카. 나는 그럼 아이스크림을 나눠줘. 오, 괜찮다. 나중에 좋아, 좋아, 좋아. 아이스크림을 다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다음 질문이에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데뷔 5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한 단어로? 네. 축하 소감을? 짱! 한 단어로. happy. happy 좋았다. 다시 해. 시작! happy. 나도 있어. 채영이도 있어요, 채영이도. 시작! thankful. 젠득이도. 나 지금 진행하느라고 답변을 할 생각할 시간이 없어. 아니, 빨리. 하나, 둘, 셋.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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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네, 자 이거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제가 골랐어요. 5주년을 기념하면서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니, 블링크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바꿀게요. 오. 질문을 갖고 노는 젠드. 갖고 노는.